노잼 도시 대전에 왔어요. 아닌가? 예. 예. 와. 원래 제가 방송하면서 여행하는데 카메라는 꽂아놨어.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로 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카메라 퀄리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대전에 보내고 마취하고 러진고는 찾을 거예요. 가자. 와,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 오, 어, 좋은. 오. 와. 오. 이게 빵집. 옛날 한국 스타일. 이게 달라. 몰라, 특이하네. 어, 여기 닭발도 있다. 파파 있어. 아, 냉장고 파지. 어, 이거 우떨라야? 어. 뜨거워 이게. 뜨겁네. 좋은 거. 만두 먹고 싶어. 만두하고 떡볶이하고 호떡하고 봉어빵하고. 만두 찾을래? 만두 찾을까? 진짜? 왔어요. 와우. 어, 만두다. 그냥 만두를 팔아? 고장났어. 이거 소스만 해야 되지 않아요? 전 만두 소스만 들고요. 일단 이거 식초맞지? 식초는 넣고 그 다음에는 이건데? 아, 이거 식초야. 아, 가, 아 그럼 이거 이거 간장, 이거 식초. 그 다음에는 후추. 아니야, 나 후추 많은 거 좋아해. 세크릿. 이것도 이것도 후추네. 어, 만들었어. 내가 맛봐줄게, 좀 이따가. 오. 이거는 김치 만두, 이거는 부추 고기 만두. 와, 너무 큰데요? 이거 내 주먹에 반 주먹이다. 와, 너무 커. 와. 너무 양이 많다 이거. 내 입처럼 큰데 이거. 이거 소스 찍으면 더 맛있어. 안에는 당근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차, 이거 잡채인가요? 잡채도 있어요. 간장 소스 맞지? 고추장 소스 아니야? 어, 고추장 소스 맞다. 고추장 완전 좋아해.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안 줘? 아, 안 줘? 안 줘. 진짜? 김치 만두 먹어볼게요. 와, 진짜 크다. 와. 이 김치 더 맛있어. 안에 feelings 진짜 많아. 내가 먹는 중에서 제일 많았어. 다 먹었습니다. 나 이거 피자 파. 다 먹었어? 이거? 그냥 크림 하나만 먹을게. 아, 피자 하나, 모짜 하나, 어, 팥 하나. 팥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하나 더 시키자. 어, 한, 네, 어, 하나 더. 와, 맛있겠다. 어, 떡볶이도 이따 그거 먹고 떡볶이 먹어야 됐다. 그 다음엔 떡. 넣어서 떡 먹는다. 아, 넣어서 떡 먹는다. 아, 넣어서 떡 먹기? 그러면 김카토족 같은 데 가면 3,000원인 거 알지? 서울은 더 비싸겠지. 대전이 좀 더 비싸봤어. 어, 이거, 이거 찍어봐.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아닌가? 와, 미쳤어. 에이,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이거. 아, 치즈 너무 많았어.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 피자 맛, 좀 외국 느낌 피자 맛 있어. 왜냐하면 페퍼로니도 있어 안에. 아, 그러네. 아니, 우쑥쑥도 있다. 너무 맛있다. 바닥에다 떨어졌어. 과자 떨어져 있네. 잘했다. 됐어? 너 먹어봐. 이거 진짜 어, 맛있어. 여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얘 먹어. 이렇게 먹어. 어, 진짜 먹네? 팥 맛도 먹어볼게요. 퍽을 안에 너무 많이 넣었는데? 달달해. 너무 맛있어, 이것도. 다다님 서비스 넣어줬어요. 이거. 이거 크림 붕어빵인가? 너무, 이것도, 약간 팡콩키 팡크림. 파슬파슬 맛있다. 이거 쫄깃쫄깃하구네. 젤리만두 같아. 아, 젤리만두. 우리 지금 떡볶이 가게에 왔는데 매운 거 아닌, 그리고 보통 맛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튀김도 많이 발라요. 네. 떡볶이는 매운 거? 네. 소개로 올려주세요. 그럴까요? 몰라서. 네, 갑니다. 자, 먹는 거에 집중하시고 오뎅 국물 여기 싸서 드시면 돼요. 이거 오뎅 국물이다. 고추 돼지 고기 튀김 그리고 오징어 튀김. 맞아. 오뎅도 이름이. 안 매운데? 안 매워. 먹어봐. 감사합니다. 네, 또 치즈 호떡 맛보고 치즈랑 가세요. 그 뭐지 시야 호떡 두 개 다 바로 먹게요. 커팅해서 넣어드릴게요. 오, 저 홍콩에서 여기 이거 때문에 왔어요. 어, 네. 이걸로 드시면 돼요. 네. 이걸로 드시면. 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게. 어, 맛있게 보인데? 이거는 배추 너무 좋은데? 진로씨 왔어요. 와, 근데 소도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술이랑 같이 먹어야 돼 사실. 아 진짜? 나 술 먹어도 돼. 너 술 먹어도 돼. 운전해야 되잖아. 너도 오자마자 도착 그치? 넣어도 돼. 시키더라. 와. 미쳤다. 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도 하자. 이거 소스 위에서 넣어. 아, 근데 떨어졌어. 이건 내가 먹어. 됐어. 원래 그 저번에 여기에서 뭔가 오랫동안 먹어서 뭔가 보고 싶었어. 좀 매콤하다. 맵다. 매운. 맛있어, 매워서.
맛있어?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한번 그냥 지나갔어, 그냥. 히든 알리에서 있는 거는 맛있잖아. 그래서 그냥 안에 돌아왔어. 근데 너는 집 가야 돼. 진짜 밥 뚜뚜다. 너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여기 밑에 진짜 매워. 진짜? 밑에 매워.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안 매우는데 중간에 매워. 밥 먹는데 너무 쌌어. 얼마였지? 14,500원. 14,500원이었어. 아, 20,000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밥도 시켰어. 국수도 시켰어. 지금은 우리 송심탕 할 거예요. 오랜만이니까 나 부추밥 먹어야 돼. 송심탕 왔어요. 예술분 아니야? 좋아해. 4개. 아, 부추밥 한다. 나 이거. 송심탕 나 진짜 많이 있었어. 뭐 사셨나요? 부추반 2개, 그 다음에 소금반 5개, 면란 바게트 하나, 그러면 또 있어. 아, 한번 봐도 되나요? 어, 이미 부추반 먹었어. No more jam mini. 하면